제가 그저께 도미노 피자의 블랙 타이거 슈림프 피자 리얼 사운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거기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도미노 알바생으로서 저거는 블랙 타이거 새우가 아닌데 크크크 킹프론 새우가 더 싸서 저거 넣은 듯 블랙 타이거는 꼬리가 엄청 빨갛고 줄무늬 있음 이렇게 딱 누가 써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 타이거 피자를 딱 보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블랙 타이거 피자고 요것도 블랙 타이거 피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꼬리 부분이랑 이 살에 막 줄무늬가 싹 있죠. 이 꼬리 부분은 뭔가 허연 뭔가 딱딱해 보이는 그런 약간 핑크색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무엇보다 이 몸통이 굉장히 다 알록달록합니다. 뭔가 이 빨간색들이 훨씬 많은 이런 살이고 근데 킹프론 피자를 보면 이런 하얘요. 새우가 아주 그냥 뽀얗습니다. 하얀 새우 속살을 갖고 있고 킹프론 피자. 그러면 제가 먹었던 블랙 타이거 슈림프 피자에는 어떤 새우가 들어갔을까요? 자료화면 보시죠. 새우 피자 먹어볼까? 블랙 타이거 새우로 만든 블랙 타이거 새우 블랙 타이거 새우 블랙 타이거 새우 블랙 타이거 새우 피자래. 그래서 그 킹프로는 어떤 새우냐면 흰다리 새우 있잖아요. 흰다리 새우 그 보통 막 대하라고 속여서 팔던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새우가 킹프론 영어로 킹프론 새우라고 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블랙 타이거 피자인 줄 알고 아 이게 블랙 타이거 새우구나 하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들도 혹시나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블랙 타이거 새우를 언제 먹어보겠어요. 별로 안 먹어보기 때문에 그냥 새우가 난 새우 피자를 시켰는데 새우가 있으니까 이게 그 새우겠거니 하면서 먹는 거잖아요. 네? 아, 아빠 일하고 있어요. 아, 아빠 있어요. 아, 잠깐만요. 아빠 일하고 있어요. 어, 뭐야? 양말이잖아? 엄청 귀엽네. 일로 와봐. 양말 한번 보여주자. 양말 보여주자. 발만 보여주자. 자, 여기다가. 짜잔! 여은이 새 양말이에요. 어 뭐야 이거 토끼야? 막 토끼가 있네. 응. 엄청 귀엽다. 양말 엄청 큰데 여은아 근데? 언니들 신는 양말 아니야? 제 거예요. 아 여보 거예요? 네. 아 그런 거였구나. 아빠가 이따가 이거 끝나고 놀아줄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처럼 블랙 타이거 새우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킹프로님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당했으니까 저는 틀렸지만 여러분들이라도 혹시나 딱 블랙 타이거 슈림프 피자를 시켰는데 어 뭐야 이거 홍사운드가 말한 이거 킹프론 아니야? 이랬을 때 이제 당당하게 전화해서 어 지금 이거 새우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빨리 제대로 된 블랙 타이거 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따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사실 그 블랙 타이거 슈림프 피자 리얼 사운드 할 때 머리카락이 나왔거든요 피자에서. 근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뭐 항상 위생에 신경을 쓰겠지만 어쩌다가 머리카락 한두 가닥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그냥 빼고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먹는 그 뜬뜬 뜨르든 이거 뭐야?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인가? 남자분의 갈색 머리카락인 것 같아. 뜨르든 이거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제가 먹던 옛날 그런 그 땡땡 스쿨이나 군대
새우를 바꿔치기 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아, 그래서 제가 요걸 딱 모르니까 당하는 거다 해서 다음 메뉴는 블랙타이거 새우를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블랙타이거 새우 검색하니까 다 이따만한 거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따만한 것도 먹고 여기에 올라가는 한 요만한 것도 먹어서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전에 올라갈 영상은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들과 그리고 컵라면들 김밥 쫙 컵라면 쫙 해서 먹는 영상이 먼저 올라가고 오늘 이제 주문을 하면은 월요일날 배송을 시작해서 화요일날 오면은 뭐 찍고 편집하면 한 다음주 목요일 뭐 금요일 요쯤에 올라가겠죠. 블랙타이거 새우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